안녕하십니까. 한국채널TV입니다. 자, 마늘 수확하고 있는데, 이렇게 지금 이틀 동안 제가 작업 현장입니다. 아, 수확기는 삼진기계에서 나온 퍼펙트 수확기구요. 보시죠. 아, 올해 지금 난리 났습니다. 아, 마늘은 좋은데, 지금 땅 자체가, 저는 여기 모래땅입니다. 그런데도 이렇게 제 사투리로 공구리 하죠. 공구리 완전 시멘트예요. 이 돌이 올해 비가 잦다 보니까 이게 완전 안 털립니다. 아이고 난리 났네요 지금. 와,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업하신지 모르겠습니다. 저 참 궁금한데, 저는 지금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.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쉽게 털리는 그런 땅인데, 뭐 요렇습니다. 상태가 뭐 흙 반 마늘 반입니다. 자, 저는 뭐 초저속으로 현재 이렇게 작업을 해도 뭐 작업 자체가 뭐 되지 않습니다. 그 다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. 아, 이렇게 마늘은 되게 잘 키워놨는데, 마늘 보시면 되게 올록볼록하죠? 이렇게 올록볼록하죠? 이게 수확시기 된 겁니다. 와, 이 올해 큰일입니다. 와, 지금 수확하다가 어제도 제가 밤 한 9시 40분까지 작업하다 들어왔는데, 뭐 올해 비가 너무 잦은 관계로 지금 뭐 상태가 다 이렇습니다. 털어도 쉽게 털리지가 않네요. 뭐 현재 뭐 창녕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논마늘이라서 2000평 수확하려면 보통 하루가 걸리는데 지금 저는 이틀 걸렸고요. 이틀. 다른 곳은 뭐 3일 4일 정도 걸린다네요. 요렇게 돼버리면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. 와, 이거 올해 큰일 났습니다, 이거. 자, 본 김에 마늘 한번 볼게요. 마늘이 제 손으로 한 3지, 4지 나옵니다. 손으로. 자, 아직 뭐 이파리는 많이 남았는데, 여기도 뻑마늘이 있네요, 벌마늘. 지금 뭐 창녕에는 녹병이 번져가지고, 지금 저도 녹병이 왔습니다. 와서 지금 수확을 하는데, 뭐 녹병에 임마름병에 지금 저도 다 걸렸습니다. 아무리 방제를 해도 안되네요. 자, 녹병 한번 볼까요? 아, 여기 보이죠? 녹병. 보이시죠? 수확기 직전까지 제가 방제를 했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습니다. 녹병이 잡히지가 않고 현재 시간이 한 6시 조금 넘어갔습니다. 제가 어지러워. 죄송해요. 어지러워. 뭐 저는 뭐 밥도 솔직히 피디님이 점심 사줘서 먹었는데 그거 말고는 아직도 아무것도 못 먹었네요. 마늘은 보면 참 행복한데 이 토지를 보면은 참 저도 우울합니다. 이렇게. 이 마늘은 괜찮은데 이 토질이 저도 모래땅인데 완전히 돌입니다. 돌. 그러니까 뭐 평소 작년보다는 재작년이죠. 지금 수확하는데 시간이 한 두 배에서 세 배도 더 많이 듭니다. 그거 감안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영상 한번 남깁니다. 자, 이제 마늘 수확 시즌이니까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요. 힘들면 물도 한잔 마시고 요런 여유를 좀 가지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올해 마을농사 대풍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